UFB. 자,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음색 플로우기.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지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자, USB 디바이스가 레디가 되면, 자, 불러오는 것은 로드 버튼입니다. 로드. 로드를 누르고요. 자, 그 PC3 LE 시리즈는 확장명을 PLE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PLE를 선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OK. 자,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트 있고 어펜드가 있는데, 오버라이트는 이제 기존 음색을 지우면서 덮어씌운다는 얘기고, 어펜드는 기존 음색을 지우지 않고 중간 중간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넣는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지금 음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는 같을 거예요. 자, 결과는 같을 것인데, 유저 뱅크에 이제 이 음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참고로 1025번부터가 유저 뱅크예요. 그래서 뭐 오버라이트로 하든 어펜드로 하든 아마 그 유저 뱅크 첫 번째인 1025번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펜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지금 이제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엑셋을 눌러서 한번 1025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그 1027번에 저장했던 그 음색을 불러왔을 때 1025번에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025번부터가 이제 유저뱅크이기 때문에, 유저뱅크가 뭐죠? 자, 마음대로 음색을 저장하고 지울 수 있는 뱅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27번과 1025번은 같은 음색이죠. 이렇게 아무튼 USB에 저장된 음색을, 예, 지금 보여드린 방법처럼 해서 불러오는 거에 대해서, 네,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